아랫니스를 이렇게 살짝 깨물었을 때. 기영 씨는 혹시 누가? 저 약간 코믹 배드신 같은 걸 했었는데 서유림 씨하고 했는데 와 수유림 언니, 효림 언니 근데 이게 아랫니스를 이렇게 살짝 깨물었을 때 네네. 살짝 깨물었을 때 네네.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맞아 흰잠 올릴 때 얘 정상인 게 없어 얘는 왜 정상인 게 없어 이 오빠 야해 이 오빠 좀 야해 DJ 쪽으로 가면 별풍선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누구요? DJ 쪽으로 가면 별풍선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전향을 해야 되겠다 아... 자게? 자게? 너랑 안 어울려 이건 이제 너랑 안 어울려 이건 이제 강기영 거야 이건 강기영 거야 그 자게를 한번 그 강기영 씨가 한번 살려보실 수 있어요? 예.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요 네 그런 거 하지 마 야, 달라. 자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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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를 좀 드릴게요. 네. 제작진이 제일 먼저 이곳에 와서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제가 또 여러분께 얘기했어요. 순간. 저희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오줌 소변을 싸다가 카메라를 발견을 하고 노출된 거를 발견하고 감독님한테 가서 그 부분 지워달라고. 그 부분 지워달라고. 자 강경 씨가 직접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일단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건 알았는데요. 들어가서 이쪽 카메라를 가리고 이쪽에 카메라가 있는 걸 모르고 이러고. 이러고 싹다가 싸고 나니까 보여주기 아니라 보여주기 바로 정면으로 맞았거든요 우리 감독님들이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예 참 예 비읍 니읍 이제 소품까지 져야 그래 나 이용하는 아 이거 봐 담비야 뒤에 뭐야? 아니 뭘 그렇게 숨기고 있어 보루 보루 야 이거는 웃겨서 담비 제기 제기 나이스 제기까지 또 난리 났네. 저 이제 강기영 또 난리 났어요. 저. 오늘 또 백바지 입고 저 오늘 야 다리 그렇게 하지 마. 야 다리 그렇게 하지 마. 오빠 다리 이렇게 하지 마. 골봉이 주니까 아 저 아주 골봉이 주면 좋겠어요. 저 나 와요? 네. 예. 아 오빠 나왔어.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많이 피곤해? 나 진짜 너무 졸려 쉬게 쉬게 너는 내가 이거 치는데 너는 진짜 김동빈 나왔으니까 아니 모든 시리즈가 어떻게 돈이 한 톤인데 어떻게 한 톤이니 그렇게 아 됐어요? 저희 할게요. 예. 자, 또 기영 씨입니까 예, 또? 둘이 저기 저 이번에는 좀 약간 미니 드라마 수준이에요. 예예. 예, 좋아요. 예예. 예. 마지막 한 단어만 기억해 주세요. 드라마 좋아합니다. 기억 기억이에요. 아 맞아요. 예. 기억이요. 담비야 들어와. 잠깐만. 내가 라면 끓여줄게. 나 집에 갈게. 라면 끓였는데. 아 그냥 집에 갈게. 가게. 가게? 좋다! 아 좋아! 아니 모든 아니 모든 게 왜 그쪽으로 자 지금 그 배고파 팀은 한번
저기 우리 밀물 팀은 두 분입니다. 도전. 도전. 자, 도전. 자, 드라마 가나요? 자, 조용히 세요. 미추리 웹드라마다. 자, 조용히 세요. 나. 오빠. 나 우리 더 이상은 안 돼. 오빠 왜? 더 이상 안 된다고. 왜 그래 진짜? 너 내 동생 와이프잖아. 최수. 나이스 드라마. 아, 잠깐만 내가 또 놓쳤지. 왜요? 아니 지금 강기영 왜 나오면 맨날 이런 드라마예요. 아니 지난주에 형수, 이번 주에는 전수 말이. 아. 오빠 사랑해. 아니요 우린 사랑할 수 없어. 오빠 나 오빠밖에 없어. 오빠 우린 사랑할 수 없어. 형수, 형수. 좀 이런 소리야. 너는 소리가 왜 늘 이런 소리야. 죄송합니다. 네? 내가 웃겨서 치긴 했는데. 기영 오빠가 자주 자기 여자친구에게 하는 거. 하는 거. 강기영. 밀물 곧 있으면 곧 있으면 결혼하는 올해. 올해. 변태. 변태. 지났네. 2019 올해 강기영 축하드립니다. 야, 근데 이거 내가 칠 뻔했어. 곧 있으면 결혼하는 올해의 변태. 시상식에서 그의 유행어로는 가게가 있고요. 가족 시리즈로 아주 재미를 남겼죠.